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아득한 옛날 지구로의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방문할 시기는 바로 석탄기. 육지는 광대한 늪지대로 덮여 있고 거대한 양서류, 또 그것만큼이나 거대한 곤충이 활보하던 시대입니다. 소개가 늦었네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알려드렸어요. 그럼 준비는 되셨나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탄과 산소의 시대. 석탄기는 고생대라 불리는 시대 구분의 끝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지질시대입니다. 약 3억 5,900만 년 전에 시작돼 약 6천만 년 지속됐는데요.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일명 양서류의 시대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유는 곧 아시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생명이 언제 육상에 진출했는지 정확한 시기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석탄기 이전 대본기에 사상 최초의 삼림이 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숲은 아르카의 옵테리스 등 원시적인 식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육상에서 생활하게 된 최초의 곤충이나 그 외의 절족 동물이 나타난 것도 같은 시기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본기의 식물은 아직 원시적이고 뿌리가 약해 꽃이나 열매도 없었습니다. 피자 식물이 등장한 건 훨씬 뒤의 일입니다. 원초의 식물은 현대 초식 동물로 보면 무방비하고 빈틈투성이인 존재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당시는 아직 초식 동물 자체가 그다지 많지 않았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 원시적인 생물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식물은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그저 바람으로 포자를 흩뿌리면서 큰 어려움 없이 대지를 덮어나갔습니다. 이렇게 지구는 이미 상당히 녹화된 상태로 석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이 바로 이 시대의 두 가지 큰 특징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대기 중에 있어서의 기록적인 산소량입니다. 산소의 양이 점차 증가하며 과학자의 추계에 따르면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석탄기 초기 단계에서 이미 35%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보다도 훨씬 높은 농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면을 덮는 견고한 토양을 들 수 있는데요. 석탄기가 시작될 무렵까지 육상에는 광대한 습지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마른 식물은 이러한 늪지대에서 지금처럼 부패하지 않고 석화되어 가다가 석탄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왜 이 시대가 석탄기라고 불리는지 아시겠죠? 석탄기 초기, 지구에는 유라 아메리카 대륙과 곤드와나 대륙이라는 두 개의 초대륙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3억 3,500만 년 전 무렵부터 부딪히기 시작하며 더 큰 초대륙 판게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육지가 하나가 되면서 생명은 지상에서 점점 수를 늘려가며 서식지를 넓혀간 것입니다. 석탄기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평균 기온이 20도 안팎에 이르는 매우 온난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3억 2,300만 년 전에는 남극 주변으로 빙하가 형성되어 현대와 같이 확대되거나 후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온난한 기후를 좋아하는 석탄기 생물들이 이러한 한랭기에 어떻게 순응하며 살아갔을까요? 경이로운 몬스터와 그 서식지. 여기서부터는 석탄기 정글에 살았던 놀라운 생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다루고 싶은 것은 바로 거대한 절지 동물입니다. 나무들 사이를 날아다니는 건 거대한 잠자리 메가네오라입니다. 그 날개의 길이가 70cm나 됩니다. 한편 나무의 밑둥으로 시선을 옮기면 2.5m가 넘어가는 거대한 노래기 아트로플레우라가 먹이를 찾아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아트로플레우라와 함께 있는 것은 같은 종에 속하는 친척인 거대 전갈 풀모노스 코르피우스. 몸체의 길이가 무려 70cm까지 성장하기도 했다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담수로 된 호수나 강, 늪지대에는 대본기에 탄생한 지구 사상 최대의 절족동물 바다전갈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다전갈에 속하는 생물로 석탄기에 서식했던 것은 몸길이 2m의 히페르톱테루스입니다.
등딱지로 덮인 인간 사이즈의 절족 동물이라고 하면 지금은 게임에서나 등장하는 적군 캐릭터의 모습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정말로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절지 동물의 놀라운 다양성은 확실히 석탄기라고 하는 시대가 만들어낸 성과였습니다. 그 중에는 심지어 하늘을 나는 바퀴벌레나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꽤 거대한 빈대도 있었습니다. 먹이도 공기도 충분하고 경쟁 상대도 그리 많지 않았으니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천국이지만 곤충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옥 같은 세계가 펼쳐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공기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지금 있는 곤충이나 그 동료인 진해, 거미 등이 왜 그렇게 거대해지지 못했는지 궁금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 이유는 바로 대기 중의 산소량 때문입니다. 동물은 몸이 크면 클수록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데요. 그런데 절지동물의 호흡기 시스템은 고등생물보다 더 원시적인 구조를 하고 있어서 현대의 환경에서는 아트로플레우라나 메가네우라 크기까지 성장하기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3억 6천만 년에서 3억 년 전과 같은 조성의 대기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석탄기에 광대한 양치숲에 생식하고 있던 건 절지동물뿐만이 아닙니다. 이크티오스테가 등 총기류라 불리는 어류를 조상으로 하는 양서류는 대봉기 후기에 이미 출현했지만 그들이 전성기를 맞이한 것은 이 석탄기였습니다. 당시 최대급의 대형 양서류 중에는 에오기리누스라고 하는 박쥐와 악어를 합친 것 같은 생물이 있었습니다. 몸길이가 4.5m를 넘는 종류도 존재했습니다. 에오기리누스는 주로 물속에서 생활했지만 육지로 기어오르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당시 생태계에서 현대의 악어와 비슷한 위치를 차지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알케오사우루스과 양서류 또한 대형화에 성공했는데요. 그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것보다 크고 악어를 많이 닮은 플라티포사우루스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같은 정도의 관록이는 양서류로서 에리옵스나 카페투스도 등장합니다. 현대의 작은 양서류와 비교하면 마치 거인 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이 과연 무엇을 먹고 있었는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초식계도 있고 곤충을 잡아먹던 종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느 쪽이든 먹는 것에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석탄기는 파충류가 탄생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현재 스코틀랜드에서 발견된 소형 반수생생물 웨스트로시아나는 양서류에서 파충류로 이행하던 도중의 생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 사이에서 사상 최초의 완전한 파충류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바로 힐로노무스입니다. 도마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는 어엿한 육생생물입니다. 그 외에도 현재 미국에는 페트롤라 코사우루스가, 체코에는 불피아와 코에로스 테가스가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양서류보단 진화된 생물이었지만 당시엔 아직 자연계의 한 구석에 머무르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시대가 오는 건 조금 후의 일입니다. 석탄기의 파충류 중에서도 독특한 자리를 차지했던 건 현재 캐나다 쪽에 서식하던 아르카이오티리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특별했을까요? 사실 이 아르카이오티리스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현대 포유류 등을 포함한 단국류의 거의 확실한 시조라고 알려진 생물입니다. 다음에 오는 페름기에는 이 단국류가 육상을 지배합니다. 이후 파충류인 공룡과의 경쟁에서 밀려났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들의 후손인 포유류는 6,500만 년에서 6,600만 년 전에 일어난 그 유명한 운석 충돌 후 세계를 석권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파생되어 탄생한 것이 바로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석탄기가 끝날 무렵 기후가 건조해지고 한랭해지면서 매우 혹독한 빙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현재 스칸디나비아 지방에서 맹렬한 화산 분화가 몇 번이나 발생했습니다. 대기 중에 대량의 화산재가 방출되며 지구는 더욱 한랭해졌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강력한 한랭화가 닥친 뒤 지상에서는 이른바 석탄기 열대우림 붕괴가 발생해 판게아 대륙을 뒤덮고 있던 광대한 늪지대 정글이 대부분 소멸됐습니다.
남겨진 건 초대륙 곳곳에 외딴 섬처럼 남겨진 수없이 많은 작은 숲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은 각 고도에서 독자적인 진화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양서류와 졸지동물은 점차 사라지고 대신 파충류와 단국류가 대두합니다. 신시대 페름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하지만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음 기회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종 모양으로 된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